음절입니다. 사리를 따져보건대 마땅히 또는 반드시를 일컫는 부사입니다. 학생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들 하죠. 이 고유어는 무엇일까요? 아닙니다. 최현수 씨, 한 문제 놓치셨고요. 김성태 씨에게 문제 선택의 기회 돌아갑니다. 16번 하겠습니다. 16번에 다시 도전합니다. 모름지기. 모름지기. 맞습니다. 네, 김성태 씨에게 문제 선택의 기회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 15번 하겠습니다. 15번. 모로 끝나는 세로로 사음절입니다. 둘 또는 그 이상의 여러 사이에 두루 통하는 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 한자어는 무엇일까요? 이모저모. 이모저모. 아닙니다. 다시 김미소 씨에게 문제 선택의 기회 주어집니다. 1번 풀겠습니다. 1번 세로로 이음절입니다. 쓰기 문제입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말을 따르게 할 수 있는 말의 힘을 일컫는 고유어입니다. 이 낱말을 써주세요.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심. 아닙니다. 최현수 씨, 다음 문제 골라주시죠. 19번 하겠습니다. 19번. 밭으로 시작하는 세로로 이음절입니다. 이것 잔, 이것 목, 턱 이것, 책 이것처럼 이것이 들어가 겹낱말을 이룹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고유어는 무엇일까요? 밭이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김성태 씨. 19번 하겠습니다. 19번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받침. 받침. 정답입니다. 네, 김성태 씨. 지금 뭐 최현수 씨가 틀린 문제를 잘 또 풀어주고 계신데요. 다음 문제도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15번 하겠습니다. 15번, 모로 끝나는 세로로 사음절입니다. 둘 또는 그 이상의 여러 사이에 두루 통하는 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공통분모. 공통분모. 정답입니다. 네, 1000점을 얻은 김미소 씨. 다음 문제는요? 14번 하겠습니다. 통으로 끝나는 가로로 이음절입니다. 이것은 비밀이나 잘못된 일 따위가 드러난 판국을 뜻하는 고유어입니다.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들통. 들통. 맞습니다. 친구의 거짓말은 금세 들통이 났다. 들통. 문제 잘 풀어주셨고요. 자, 1100점 김미소 씨 얻었습니다. 최현수 씨, 550점인데요. 네. 아직도 기회가 있죠?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네네. 자,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시죠. 2번 하겠습니다. 2번, 가로로 삼음절입니다. 말의 머리에 씌우는 굴레에 매여서 끄는 줄을 가리키는 낱말입니다. 이거를 당겨 말을 세우다처럼 쓸 수 있는 이 고유어는 무엇일까요? 김성태 씨. 김성태 씨는 이번에도 역시 최현수 씨가 틀린 2번 문제를 선택할지 아니면 또 새로운 문제를 선택할지. 2번 하겠습니다. 2번. 말에 머리를 씌우는 굴레에 매어서 끄는 줄을 가리키는 낱말입니다. 이거를 당겨 말을 세우다처럼 쓸 수 있는 이 고유어는 무엇일까요? 콧뚜레. 콧뚜레. 아닙니다. 네, 김미소 씨. 2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세 분이 다 도전을 하는데요. 말곱비. 말곱비. 정답입니다. 네, 말곱비. 김미소 씨, 한 번 더 문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